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앗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선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또는 나를 위로해 주고 힘이 되어 줄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는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적 상황에 대한 고민이 생겼을 때 동료 목사님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저보다 앞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던 아버지께 연락을 하고는 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전해야 할 때 직설적인 말 대신 분명하면서도 친절한 말을 떠올려야 할 때는 저보다 관계를 더 지혜롭게 맺어가는 아내에게 조언을 구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렇게 찾게 되는 주변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도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누군가에게 연락하거나 혹은 찾아가서 하소연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더욱이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일단은 내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전까지는 또 어느 정도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남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는 것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라고 한다면 내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렸을 때 정작 도움을 줄 줄 알았던 사람에게서 어렵겠다는 말을 듣게 될 것만 같아서 다시 말해 거절당하게 될 것만 같아서 망설여지죠. 당연히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애써 위안을 삼아보지만 너무도 힘들고 괴로울 땐 어떤 식으로든 거절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면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보게 되고 그제야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도움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의 저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며 겪는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만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누군가 없을까? 당장 누구의 줄을 잡아야 할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떠올리면서 누가 나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왕 산헤립이 18만 명의 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점령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산헤립에게 화친을 요청합니다. 이에 산헤립은 공격을 멈추는 대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칠 것을 요구하지요. 그의 요구에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다 내어주고도 부족해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져 있었던 금까지도 다 벗겨서 산헤립에게 보냅니다. 요구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내어 바치는 정성을 보이면 산헤립도 마음을 돌이킬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서까지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이 순간만큼은 히스기야가 하나님보다 산헤립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죠. 이에 산헤립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구사항을 아니 그 이상의 재물을 받았음에도 산헤립은 회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라 명령을 내리죠. 여기서 말하는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는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관직 이름입니다. 총사령관과 그 휘하에 있는 군사령관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산헤립은 아수르에서 최고로 용맹한 자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점령을 명령한 거죠. 여기까지 상황이 내몰리게 되자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이 고안에 내었던 방법이 실패하고 나자 그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인생 속 위기가 찾아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버려서 안간힘을 쓰잖아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지닌 무언가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히스기야와도 같이 재물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권력과도 같은 세속적 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도움이 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한정된 도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제야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님을, 나를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지요. 히스기야도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산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는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지요. 이번에는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곧바로 누구를 찾습니까? 본문 14절과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겁니다. 낱낱이 일러 바치는 거죠. 하나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글쎄, 저 산헤립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우쭐댑니다. 자신보다 더 강한 신은 없다고 기고만장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사람에게 고자질하면 그건 뭡니까? 누군가를 향한 험담이 되는 거겠지만 하나님께 고자질하면 그건 뭡니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라는 거예요. 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문제, 내 고민, 내 상황, 내 모든 걸 다 이른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왜 일러야 하겠습니까? 왜 낱낱이 아뢰어야 하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아무 의미 없죠. 그저 헛된 것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이것을 즐기며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꿋꿋이 여러 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때론 세상이 주는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지만 그럴 때도 십자가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친히한 안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내 방식,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믿음의 방식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진행 중에 있는 모든 여름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사 준비와 진행,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